숫자가 주는 의미는 크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숫자가 주는 의미는 크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가 크다. 그죠. 그 숫자는 의미가 그러면 크다. 그걸 이제 3단 논법으로 연결하면 나이는 의미가 크다. 나이는 아이,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는 예. 의미가 크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 뭐랄까 단위가 넘어갈 때 있잖아요. 뭐 10대에서 20대 넘어갈 때, 20대, 30대 넘어갈 때, 30대, 40대 넘어갈 때 그 단위에 대한 그런 어떤 무게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저희 이제 어탐 같은 경우에 이제 1001회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좀 크지 않나. 네 자리가 됐어요. 그렇죠. 게다가 네, 이제 1000의 1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망가지면 조금 다르게 먹어야 되나? 이런 이제 사실 별거 아니죠. 우리는 그냥 리뷰를 하고 있는 거지만 1001회니까 조금 더 마음을 좀 먹어야 되는 거야. 초심으로 해야 되는 리뷰어로서 더 열심히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저는 서른이 될 때 생각보다 타격감이 적었는데 그게 옛날에는 그 애초에 서른 살에 기대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역할이라든가 사람들의 소셜 클락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빨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대가 주는 무게감이 되게 컸었는데 요즘은 소셜 클락 자체가 30이 되었을 때 무언가를 이루고 뭔가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때도 아직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30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40 넘어갈 때 타격감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30대는 그게 뭐 이제 김광석 씨의 노래 서른쯤에 그게 이제 마흔쯤에로 바뀐 거죠. 그 감성이 그 그렇죠. 감성이 마흔으로 그대로 온 거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은이 올해 시은이 된 그 형님을 만났는데 우리 프리버드에 계셨던 정 실장님이 올해 시은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분이 원치 않게 나이를 밝히셨네.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아 이게 40대는 그냥 내가 뭔가 약간 그 아 나이가 좀 먹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50이 딱 되니까 느낌이 자기 늙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 50이 되는 임팩트가 진짜 다르더라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그치. 50은 인생에서 반을 넘게 산 느낌이 들잖아 그때부터. 맞아요. 뭐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그쵸, 더 그쵸, 반이 그쵸.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100살이면 장수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기준으로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50이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40대 때 반환점 돌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주는 이 무게감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뭐냐 일병말대의 느낌이랑 상병말대의 느낌이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상말의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귀여운, 정말 귀여운 다름이었고 그렇지. 그 1, 2년 안에서 모든 맞아요. 거를 이제, 그 20대 초반 어차피 그 파릇파릇하고 그 창창한 그 나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때 그렇게 호봉 주차 이런 게 그렇게 중요했나 몰라. 훈련소 4주차 이거 그었을 때 그 어떤 귀엽다 귀여워. 아 그러지 마요. 알았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군대 가셔야 되는 분들 많아. 그렇죠 여러분. 그 훈련소 이 4주차 채우는 게 정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채우잖아요. 군생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자 숫자의 중요성 왜 얘기를 했냐. 오늘 숫자가 굉장히 높은 기타입니다. 맞습니다. 비싼 기타예요. 근데 이제 이 가격대가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콜트에서 비싼 기타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이제 덜컥 선입견 그렇죠. 같은 게 생기죠. 아니 콜트가 왜 이렇게 비싸? 혹은 콜트에서 저 가격이면 아주 맛 좀 봐라고 만들었겠구만. 이 두 가지 생각이 이제 공존하게 그렇죠. 되는데 원래 예전에는 그 선입견이 더 컸어요. 콜트에서 저 가격에? 근데 그렇지. 그거를 그 논란을 불식시켰던 콜트의 영웅과도 같은 하나의 대표 레전드로 남아있는 그렇죠. 하나의 악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래치. 가래치. 네, 가래치. 많은 분들이 가래체육이라는 애칭으로 불러주고 계신 죄송합니다. 그렇죠. 가래체. 아 근데 사실 가래체육이라고 안 하면은 이거를 GALECHK 누가 이렇게 부르겠어. 그러니까, 가래체육, 가래체육 맞아요. 맞지 뭐. 이 가래체육 가래체육은 그때 당시에 299만 원이라는 높은 충격적인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9.5, 9.5에 진짜 좋았어요. 진짜 최고점 진짜 좋았어요. 기타가 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그 콜트의 어떤 3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그 기타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시킨 맞아요. 하나의 사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콜트의 업스트랙트 리미티드 이 모델은 업스트랙트 리미티드. 256만 원
256만 원이라는 비싸요. 아주 비싼 가격대를 갖고 있는데 요게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콜트 기타 중에 탑3 안에 드는 가격대입니다. 자, 200만 원이 넘어가는 콜트 기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제 루체 레브 네참 LUCE LEBW 그래서 루첼레브 네, 얘는 219만 원이었는데요. 다 한 20%씩 할인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할인도 안 해주면은 진짜 맞아요, 이걸 맞아요. 어떻게 사겠어 콜트 예, 막 2,300짜리를. 이때 명업 씨가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백마, 저는 기쁜 우리 젊은 날 해서 8.5. 엄청 밝았구만. 네, 219만 원 치고는 뭐 준수한 점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PRLEMY 프를레미 요거 이제 팔러 요건 팔러 바디였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애였는데 225만 원. 요건 명업 씨가 상체는 사람, 하체는 동물. 아, 켄타우로스 느낌이었나. 어, 엄청나게 네. 뛰어다녔구만. 그리고 뭔가 약간 그 팔러 바디는 이제 뭐 깁슨에서도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팔러에서 막 225만 원이고 막 이러니까 약간 우리가 그게 좀 뭐랄까 가성비나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깁슨에서도 요금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 8.0 네,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가레츠. 가레츠. 이게 뭐 충격적이었죠. 이게 가레츠에게 코어가 사용됐었거든요. 아. 네, 마스터 그레이드 중에서도 골라 사용을 맞아요. 한 네, 솔리드 하와이언 코어. 근데 오늘도 솔리드 하와이언 코어입니다. 기대를 해볼 만하죠. 기대가 되네요. 네, 이 가격이 더 싸잖아. 더 싸요. 가레츠에게 9.5 점수 나오고 명업 씨가 당신의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초고화질 4K 기타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하는 앱스트랙트 리미티드는 오케스트라 모델 OM 바디였고요. 그때 가르체액은 GA입니다. 가죠. 네, 그랜드 오디토리움. 그다음에 솔리드 하와이언 코어 탑의 코어 바디였고요. 이거는 솔리드 하와이언 코어 측후판 바디에 그리고 에디론 닥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어서 이게 좀 더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개는 네 마호가니 동일하고 그 다음에 지판 에보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탑이 저기 스프루스냐 코아냐 뭐 요 차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 모델 옴레카 있었죠. 옴레카 네, 아, 기억난다. 권속가 490, 할인가 399만 원, 400짜리였어요. 이게 제일 비쌌던 것 같은데. 제일 비쌌죠. 맞아요. 옴레카 마스터 그레이드 올코아 모델이었어요. 이게 OM 바디 오늘 하는 거랑 같네요. 명엄 씨는 사람은 겉만 보고 알 수 없다. 저는 쓰고 나면 죽는 세계관 최강 필살기. 뭔지 알죠? 진짜 팔문 개방 막 이러면 쓰면 죽어. 한번 쓰면 막 이런 거. 네, 8.5, 네, 거의 뭐 콜트 세계관 최강 그렇죠. 기술이었던 옴레카까지. 저는 왠지 좀 기대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그 200 중반대잖아요. 지금 400까지도 올라갔었었는데. 네, 256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전해볼 만한. 그러니까 콜트에서 정말 최고감 400이라고 친다면 지금 가르치보다도 싸고. 네, 맞아요. 그 밑에 거보다는 퀄리티가 좋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최상의 버전의 느낌으로 얘가 가장 그러니까 좋은 접점. 뭐 814처럼 뭐 914 리미티드 이런 거 다 빼고 814가 제일 잘 팔리잖아. 가장 딱 좋은 접점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좀 왜냐면 스프루스고. 네, 그렇죠. 맞아요. 조금 더 대중적인 스펙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이 앱스트랙트 리미티드의 이 앱스트랙트, 업스트랙트라는 이게 추상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추상 미술에 영향을 받은 그런 디자인 포인트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저쪽 로제들과 이런 뭐 12 프렛에 있는 뭐 프렛 이런 포지션 마크 같은 것들이 약간 현대 그런 추상 미술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온 그런 디자인들이라고 합니다. 살펴볼게요. 전장은 102.5cm고요. 무게는 2.05kg입니다. 두께는 102mm, 구프레티 뜰레가 75mm. OM 바디에 그냥 전형적인 쉐입과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모델. 상판은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측후판은 솔리드 하와이안 코어 마스터 그레이드. 네, 피니쉬는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입니다. 헤드머신은 고도의 SGL 510Z 딱 우리 그 910에 쓰이는 914에 쓰이는 그 헤드머신 들어가 있죠. 아, 잘 만들었어요. 네. 너트 45mm 핑거 스타일에 적합한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3mm 프렛 20프렛까지 있고요. LR백스 앤썸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에보니. 자, 이렇게 저 이거 앤썸 들어간 거 좀 마음에 들어요. 옛날에 언제 그 한참 한 4년 전인가 우리 콜트 거였나 어디 거였나 이제 자체 픽업 썼다가 그 픽업 막 약간 물 먹은 소리 막 나가지고 조금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앤섬이 들어왔으면 이 정도 가격에 앤섬 들어왔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저 일단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싼 애들 어디 있어? 이건 뭐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옴레카 당연히 앤섬이었고요. 네, 루첼레브 이것도 앤섬. 프를레미 앤섬. 가래치액 앤썸. 아, 올 앤썸이었네요. 앤썸. 200 넘어가는 친구들은 전부 다 앤썸이었네요. 네. 네. 앱스트랙트 리미티드도 그래서 앤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우. 아우, 스프레스 소리. 아, 좋다. 오버톤이 네. 어 진짜 이, 되게 이 오버톤이 이게 막 되게 센 오버톤이 탁 쳤을 때 차라라라라라 어, 이런 뭔가 많죠 이게. 이 그 그거 뭐냐 제트포트 타고 가면 이제 흰색 옆에 폭발 네, 물보라가 막 시는 것 같은 그늘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 이거는 또 우리 그 슈가 파우더 같은 느낌의 고운 입자가 아니고 어, 좀 약간 굵직한 이렇게 막 느낌의 어, 그런 입자들 이렇게 부츠 부츠 호우 축 갈아넣는 어,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버톤 매력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지. 와 진짜 오버톤 굵고 많다. 그치? 아, 소리 좋다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그 뭐 별가루, 은하수, 뭐 약간 고운 뭐 슈가 파우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통우추 갈아는 거, 포말 빡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 되게 스포티한 느낌의 어, 맞아, 맞아. 밝음이에요. 맞아. 네. 그런 느낌이죠. 이게 뭔가 아름다운 느낌이라기보다 되게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맞아요. 그런 느낌. 네. 자, 자 앰프 사운드가 청춘이다 약간 사운드가 청춘의 느낌. 네.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음이 좀 있네요. 빼볼게요. 조금 뺐어요. 네. 어, 좋아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스파클링한 그 네. 그런 느낌이 엄청 강하네요. 네. 그죠? 진짜 스파클링 뭔가 약간 청량감이 느껴지고 맞아요, 맞아요. 시원하고 좀 맞아요. 역동적이고 속도감이 있고 이런 느낌. 맞아요. 좋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그 기본 톤에 비해서 앰프 톤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맞아요. 네, 뭐 로우 좀 깎고 하이 살짝 정리해 주면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밝은 느낌의 스포티한 그 느낌을 어, 그대로 재현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요. 확실히 맞아요. 네, 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기타 가격대만큼 퀄리티를 해주는 거는 어, 그거는 맞고 근데 기존의 기타들에 비해서 어, 성향 자체는 조금 독특하네요. 맞아요. 좀 네. 달라요. 이런 뭔가 느낌.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콜트에서는 네. 거의 적당함을 찾을 수 네네네. 있었죠. 어, 좋은 사운드구나. 네. 뭐 이렇게 그냥 뭐
명명하면서 이거는 어떤 사운드야 이렇게 명명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사운드로 그냥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네, 뭔가 맞아요. 그래서 그 색깔이 조금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기본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너무 좀잘 어울릴 만할 것 같아요. 네. 캐칭 더 라이트 들으면서. 캐칭 더 라이트요. 네, 좀 그런 역동적인 거를 좀 네. 속도감 좀 줄인 다음에 네. 사운드의 디테일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표현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요. 네. 캐칭 라이트 지금까지 했던 캐칭 더 라이트 중에 가장 좀 불빛들이 되게 좀 강렬하고 번쩍번쩍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앱스트랙트 리미티드 같이 보셨고요. 명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간 스포티하면서 이게 약간 화려하면서 그런 젊은 감성의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해변에 쏟아지는 햇살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눈부신 청춘의 사운드. 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청춘의 사운드. 그립다. 아직 저희지 않나요? 아직 저희는 아직 저희가 그리워할 건 아닌 아, 것 그리워할 같네요. 건 아니고 지금 우리도 저희지 않을까? 청춘이다. 네, 명없이 사운드 30점, 네, 가성비 14점, 편의성 15점, 그리고 디자인 16점 해서 총점 75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거의 똑같아요. 사운드 30, 그리고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디자인만 총점 달라. 네, 76점, 평균은 75.5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와, 점수가 엄청 높게 나왔네요. 나왔죠. 75점 넘었어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일단 사운드가 20점대에 머물 사운드는 아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은 확실히 둘 맞아요. 다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30점에서 더 튀어 올라가 33, 4가 또 나올 정도는 또 아니다. 그거는 약간 뭐랄까 좀 예, 그렇게 갈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갈건 아니었고, 가래채 흑이었다면은 저는 아마 한 32나 33까지 가지 않았을까?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가래채 흑보다 사운드적인 임팩트는 조금 덜하긴 한데, 어쨌든 가격도 그만큼 조금 맞아요. 저렴하니까 한 50만 원 정도. 거기서 이제 가성비가 어쨌든 높은 가격에 비해서는 17, 14, 14면은 준수했고요. 높게 나온 네. 거죠. 그 다음에 편의성과 디자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디자인 쪽에서는 지금까지 그 그렇죠. 나왔던 그 비싼 기타들에 비해서 포인트가 많죠. 뭐 이런 뭐 그렇죠. 헤드머신이라든가 저런 포인트, 약간 그런 어떤 예술 작품 같은 그런 현대미술의 그런 컨셉들이 이 기타에 잘 녹아있는 것 같아서 둘다 디자인은 16, 17 아주 맞아요. 높게 높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총점이 평균 점수가 75.5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를 제가 기준으로 생각해본 결과 가래채역을 만약에 했다면은 한 78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78 정도? 거의 80 가까이, 맞아요. 80을 넘진 못했을 것 같고 가성비 그랬을 것 같아요. 때문에. 어쨌든 요렇게 콜트에서 250만 원짜리 비싼 기타 75점이 넘는 점수를 잘 받았다는 받았어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게 콜트에서 그 밑에 가격대에 굉장히
가성비가 진짜 뛰어난 20만 그렇죠. 원 전후의 그런 엔트리급 기타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과연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저는 확실치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가성비가 막 18, 19가 나온다고 해도 사운드 점수에서 맞아요. 20점짜리가 잘 받아봐야 20점대 초중반일 거기 때문에 네. 나올 거니까 그럴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점수는 없는 엔트리급 기타가 나오긴 쉽지 네, 않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암스트랙트 리미티드 오늘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오랜만에 프로크 네, 프로크 시리즈로 저희가 3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프로크 모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채널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